우리가 살다 보면 참 궁금하기는 한데, 어디에도 좀 물어보기는 힘든 질문들이 많아요. 그렇죠. 뭐, 성과 사랑부터 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요.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게 교회법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의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수 신부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또 교구 법원에서 사법 대리로 계신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님 모셨습니다. 신부님 신부님 먼저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를 모셨는데 저희가 좀 처음에 질문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. 네, 맞습니다. 좀 어떤 느낌 드셨어요? 질문 드리고. 방송반 신부님을 좀 때려주고 싶은 반응이 있었는데 어쨌든 청년들 그래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또 보였다는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렇죠? 성욕 자체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죄책감이 든다라고 하는 청소년,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. 이 성욕이 느껴지는 게 죄인가요, 선생님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우리가 어떤 성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편협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에너지입니다. 우리가 모든 것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 있을 수 있고 성욕이 있을 수 있고 명예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뭐겠습니까?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또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또 갖기 위한 그런 어떤 힘이 아니겠습니까? 성욕도 역시 그런 에너지, 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들었다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들에게 당연한 선물, 당연한 선물로 주어진 그 무언가라고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청년들은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. 왜 그러냐? 교회와 또 교회법이 갖는 어떤 오해들, 이미지들, 이런 것 때문에 참 설명을 드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, 네, 그렇습니다. 교회법이 왜 생긴 거예요, 선생님? 사랑으로만 살면 되지. 뭐왜 필요하느냐. 이런 질문 많이 하니까요, 그렇죠. 사람들이. 네, 방송반 신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, 착하게 살면 됐지, 뭐 교육법 뭐가 필요하냐, 이런 질문 하셨어요. 사실, 맞습니다.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착하게 살면 됐지, 뭐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근데 보세요. 신기합니다. 착하게 사는 기준은 뭐예요? 착하게 사는 그 어떤 중심. 우리가 착하게 살고 있다는 그 인식 자체는 어떤 기준에서 오는 것입니다. 교회법은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.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.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질서.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말씀들도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복음대로 살면은 저는 완벽한 삶,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신부님 말씀이 좀 맞는 게요. 착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착하게 사는 기준은 자아지각각이잖아요. 그렇죠. 착하게 어느 게 착한 건지 맞습니다. 다 제각각 자기 맞습니다. 기준이니까 이런 교회법이 그래서 더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네. 갑자기 들었어요. 네. 또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질서. 하느님의 질서를 이제 따라가는 신앙인들인데,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TV에서도 나는 자연입니다. 살아요. 어떤 기준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삶을 보면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. 산에서에 갖는 그 자연만의 흐름, 자연만의 질서를 그들은 수긍하면서 살아가죠. 적응하면서 살아가죠. 순명하면서 살아가요. 하느님의 질서가 있구나. 그 질서를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얘기하죠. 교회법에서는. 네. 그런 질서들을 우리가 배워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질서로 또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. 네, 법은 사실은 이 세상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. 되게 많이 있어요. 여러분들 이렇게
뭐 예전에 초등학생 때 짝꿍이랑 지내시면서 이렇게 반 갈라보셨어요? 아, 너무 많았죠. 갈라보셨다고. 너무 내 거.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.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각서라던가 가정의 어떤 질서를 표현하는 뭐 설거지 당번이라든가 설거지 당번 정하는 정하죠. 우리의 법과 법은 정말 우리 인간과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무언가라는 것이죠. 네.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큰 질서를 말하는 게 교회법이라고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네. 그렇죠.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2000년 동안 역사 안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다오 하는 질서가 또 있는 것이죠. 그 교회 전통 안에서 보여주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. 네. 저는 오늘 교회법 전공하신 신부님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. 되게 딱딱하고 네. 뭔가 어려운 얘기 많이 하실 네.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들더라고요. 네. 그 교회법에 대한 오해나 편견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네. 어떤 걸 많이 좀 접하세요? 네. 뭐 저를 보셔도 좀 오해가 풀리셨습니다. 네. 법적이지 않아. 법적이지 않아. 딱딱하지 않으세요. 법적이 않아. 네, 법적이 아니세요. 여러분 비주얼인데 그렇습니다. 마치 우리가 율법학자들 같은 느낌으로 네, 네. 다가갈 수 맞아요,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 그 율법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율법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무언가처럼 이 법도 그 문자 그대로만 읽는다면 사실 딱딱하고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그 무언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거기 안에 숨어 있는 법 정신, 법 정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인식한다면 새롭게 다가가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법전이 있지만 맨 마지막 조항이 1752조인데 그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. 네. 그 영원 구원보다 높은 법은 없다 라는 표현을 하죠. 네. 그런 법 정신을 꼭 기억할 때 단지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을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보듬어주고 영혼을 구하기 위한 영적인 혜택을 전하기 위한 그 무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혼 구원이라는 그 용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좀 그렇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체험할 수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강력한 예라고 할까요? 우리가 전쟁터에 있을 때, 전쟁터에 있을 때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신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봤었을 때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? 세례를 준다든가 병자성사를 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?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 그런 예식들을 다 생략하고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는 것이 신부님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가능하다는 네, 그런 룰이 또 존재하죠.